009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 그린홀딩스입니다. KC 그린홀딩스, 은는 동사는 1973년 설립되어 1994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2010년 회사 분할을 통해 제조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지주회사 전환함 대기오염방지 플랜트, 환경서비스, 폐기물 소각 /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친환경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환경기업임 회사에 속해 있는 기업 집단으로는 KC코트렐, 놀텍코리아, KC에어필터텍, 유양기술, KC서멀 등 국내 27개사, 해외 30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 동사, 구 KC코트렐는 2010년 1월 전기집진설비 및 배연탈황설비 등의 제조 및 설치 사업 부문을 신설기업 KC코트렐에 분할하며 지주회사로 전환 - KC환경서비스, KC코트렐, KC솔라에너지, KC글라스, KC그린에너지, NOL텍 시스템즈 등 국내외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 - 동사와 국내외 종속기업들은 대기오염방지 플랜트, 환경서비스, 폐기물 소각 /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친환경제조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재무 - 환경서비스, 자원순환, 에너지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자회사 KC코트렐의 실적 개선에 따른 환경엔지니어링의 성장, 오피스 환경 부문의 호조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인건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하였음 -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각국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로 환경 플랜트 수주 증가와 환경 서비스, 에너지 사업 부문의 회복이 기대되며 오피스 환경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30일 기준 장마감 KC 그린홀딩스의 시가총액은 72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 그린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32위입니다. KC 그린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2243만 4980 주입니다. KC 그린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 그린홀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7.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7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66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5번지억 원, 마이너스 479억 원, 20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3번지억 원, 마이너스 789억 원, 98억 원입니다. KC 그린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48번지 74%이고 유보율은 1138.75%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2.5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14 더하기 1.6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2.00 더하기 0.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 그린홀딩스의 2022년 11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95원보다 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2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C 그린홀딩스의 종가는 3,235원이며 주가가 KC 그린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C 그린홀딩스의 종가는 3,235원이며 주가가 KC 그린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0%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KC 그린홀딩스는 거래량 76,67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3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52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225주,
한국증권에서 7,607주, NH투자증권에서 6,5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8,7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59주, NH투자증권에서 1,449주, 대신에서 8,99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71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4,34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636주만큼